나에게 홀딱반해 나를 VIP 대접해주던 방콕 외곽 저잣거리의 로컬 맥주집 김무선. 하지만 가게를 정식 오픈하기도 전에 우한 폐렴으로 무기한 폐쇄 조치가 이루어졌지. 평소에는 본인만 바라보는 연하의 남편의 눈치를 보며 푸줄근하게 입고 다니며 여자로서의 순정을 감춰야만 했던 그녀. 하지만 오늘만큼은 남편이 뭐라 하든 말든 꽃무늬 원피스를 빼입고 내 앞에서 소녀적 감성을 불태우고 싶을 뿐이야. 그 둘의 대화에 귀가 간지러웠지만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빨리 한 잔 빨고 들어가 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매너스. 멀리서 나를 보고자 찾아온 지인들을 그냥 보내기 뭐해서 나만을 위해 문을 연 이곳에 온 것일 뿐 특별한 의미는 없어. 또한 나 때문에 곰같은 연하의 남편과 신경전을 펼친 그녀. 그녀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한 가정의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는 않아. 한때 이산지방 미녀대회에 출전한 경험이 있으며 한국 나이로 35세 나이지만 아직도 출중한 미모의 그녀. 무능력하지만 집안에 돈 좀 있는 7살 연하의 남편. 집안의 소녀 가정으로 돈 때문에 원치 않은 결혼을 한 그녀. 단지 며칠에 방문하고 팀 몇 푼 뿌렸을 뿐이지만 현지 남성들에게 볼 수 없는 댄디하고 젠틀함에 녹아버린 여심. 주방 치마 속에 감춘 여심을 나를 보자 봉인해제한 그녀지만 그녀는 이미 가정이 있는 유부녀. 오늘따라 이상과 현실 간의 큰 차이에 하늘이 원망스러울 따름이야. 아무튼 그녀의 하늘을 향한 원망과는 별개로 그동안 죽순 거 만회하고자 부지런히 술병을 나르는 남편. 원래대로라면 오늘부터 문을 닫는 게 맞지만 가족 및 친구들과의 사적인 모임은 허용되고 있어. 따라서 적발이 되면 친구들이라고 하며 넘어갈 생각이지만 리스크도 크기에 이렇게 자리를 내준 건 특별 대우에 해당하지. 그런데 까올리들끼리의 모임은 수상히 여길 수 있다 판단했는지 이곳 여주인은 또 다른 안전장치를 마련했는데 그건 바로 본인의 친구들도 초대하여 한국 남자 태국 여자 커플들로 위장하여 검문을 피하는 것. 그나저나 나만 보면 VIP라며 엄지손가락 치켜 세우더니 굳이 친구 둘만 불러서 내 친구들 옆에 앉힌 그녀. 뭐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하기에 오히려 쾌재를 불렀지만 그녀는 술자리 내내 맞은편에 앉아 나를 지그시 바라보곤 했지. 곰 같은 서방이 밖에 있어서 쉽사리 내 곁으로 오지 못하고 그저 술잔이 살짝 빌 때를 기회삼아 내 옆으로 와 따라주는 것에 만족해야 하지만 어떻게든 나와의 접점을 마련하고자 못하는 술을 억지로 권하는 그녀. 코로나로 인해 오늘 문을 닫으면 언제 나를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르며 곰 같은 서방과 종일 붙어 지내야 하는 씁쓸함을 쓰디쓴 위스키로 잊고 싶은 그녀. 그녀의 요청으로 이곳에 와 딱히 마음에 들지 않은 파트너들과 술잔을 부딪히지만 누구보다 그녀의 속사정을 잘 알기에 마냥 즐거워할 수는 없는 노릇이야. 그럼에도 옆에 파트너를 놔두고 이따금씩 나에게로 향하는 호기심에 찬 눈길들. 질척거리는 옆에 남자들과는 달리 여자에게 무심한 나는 신선하게 비춰졌겠지. 열심히 일하는 남자가 섹시해 보이듯 술자리 내내 스트리밍에 집중하던 나도 그랬을 거야. 어느덧 분위기가 무르익으며 빈병들이 늘어나고 초반에 조심스러움을 떨치고 아직도 수줍지만 적극적으로 술을 권하는 그녀. 나와 함께하는 이 순간만큼은 현실을 잊고 환하게 웃는 그녀.
그런데 친구들은 그녀의 속사정은 잊은 채 술이 들어가자 본격적으로 속마음을 드러내기 시작했지. 다소 남성적인 분위기를 풍겼지만 목소리는 천상 여자인 오른편에 앉은 친구. 한번 접점이 생기자 파트너가 무안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들이대기 시작했지. 코로나로 인한 락다운 사태로 이날부터 모든 술집과 클럽이 문을 닫고 9시 이후부터는 통행 금지까지 예정되어 심리적으로 위축된 방콕 사람들. 관광객들이 모두 빠져나간 상황에 외국인들과 함께하는 술자리가 로컬 사람들만 상대하던 그녀들에게도 특별하게 다가올 거야. 옆에 파트너가 술을 권할 땐 일찍 집에 가야 한다며 손사래를 치던 그녀. 나에게는 잡아먹을 듯한 눈빛으로 술을 강요했지. 참고로 옆에 한국 남자는 나와 같이 열흘간 방콕 구석구석을 여행하던 친구로, 비하인드 영상이 궁금하다면 상기 카드를 클릭해서 녀석의 채널을 구독 바래. 그래요.